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대법관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연장자에 속하는 그리고 보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대법관이 토마스 대법관이 계시죠. 미국의 과거에 이제 대선 다루면서 익숙했던 그런 인물인데 보수를 대변하는 그런 대법관인데 이게 이제 뭐 그런 절친한 친구로부터 여행 경비 같은 걸 보조받은 그런 사건이 크게 여러분들 지금 여론화됐네요. 그거를 이런 문화일보가 잘 다뤘는데 미국의 보수 대법관 토마스 대법관이 예, 뭐 이거는 좀 선정적인 거고 예, 그 친구가 제공하는 요트 같은 걸 타고 여름 휴가를 보낸 예, 미 연방 대법원의 최장수 대법관이자 강성 보수로 알려진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예, 공화당에 아주 거액을 여름 기부하는 사업가로부터 20년 이상 요트와 전세기를 포함된 아마 가족여행을 가는데 따라갔던 모양입니다. 여러 집안이 참가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이제 이런 것을 제공한 부동산 재벌은 25년 정도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안이 상당히 잘 아는 사이다. 그래도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것 같네요. 이런 이제 보도가 났는데 부동산 재벌인 할런 크로 예. 뭐 이제 개인 요트가 있을 것이고 아마 개인 비행기가 있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 미 탐사 전문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어떤 색채인지 제가 미국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약간 제가 기사를 읽고 이러면서 약간 정치적인 냄새 같은 게 나거든요. 예. 이 사건이 이미 로스앤젤레스 타임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불거져 나온 걸 보니까 어떻든 간에 뭐 예, 그렇게 가족여행을 따라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크게 쟁점을 삼겠죠. 그래서 좀 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BBC 방송인데 일면 톱 기사를 다뤘습니다. 예. 미 대법원의 클라란스 토마스가 아주 호화 여행을 디펜드하다 이런 내용을 다뤘는데 BBC 방송 BBC 뉴스에 일면 톱 기사로 온라인에 일면 톱 기사로 여러분 다뤘고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또 이 토마스 대법관의 부인이 이렇게 좀 공화당에 좀 굉장히 또 강력한 그런 이 지지자였기 때문에 지난해 이제 대선하고 미 연방의회에서 일어난 그런 불상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 옹호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한번 많이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 모양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그 대법관 부인이 선거 승복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의회 청문회에 아마 나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건 좀 감정적인 그런 반응이었기 때문에 양해를 바란다. 그걸 후회한다. 이렇게 2022년도 12월 31일 날 이런 발언을 한 관련 기사가 BBC 여러분들 이 뉴스에 함께 나와 있네요. 그 이제 이 기사는 2004년도에 꼭 같은 기사는 아니지만 로스앤젤레스 타임이 토마스 대법관이 뭐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것을 한번 뭐 보도를 한 적이 있는 모양이에요. 현재로 보면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렇게 크게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사들 가운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마켓와치라는 데 예, 대법관이 이제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사가 올라온 지가 몇 분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 주말 지나고 월요일 되게 되면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진 같아요.
이 공직에 있으면 책이 안 잡혀야 되는데 한국이든 미국이든 간에.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인데 이제 흑인으로서 아주 이렇게 대법관까지 올라간 건 엄청난 영광인 거죠. 또 이 나라는 또 다민족 또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또 이 아마 인종 간의 그런 그 일종의 배분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렇게 실력 있는 그런 분으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이분한테 이번에 이제 20여 년 정도 그런 휴가를 함께 갔던 사람이 미국 공화당에 상당히 거액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내는 부동산 재벌인 모양입니다. 토마스 대법관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 금요일 날 입장문을 발표를 했네요. 금요일 날 오후에. 예. 그 주변 사람들하고 의논을 했더만은 그런 개인적인 그런 여행과 같은 부분은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내가 조언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친한 개인 친구로부터 받은 그런 환대는 그렇게 뭐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친구하고 무슨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본인을 옹호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을 제공한 그런 클라라는 그런 친구하고 그 와이프는 아주 친한 친구다. 예.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그런 가족들이 참여하는 그런 여행에 함께 참여했을 뿐이다. 예. 그렇게 이렇게 그 아마 부동산 재벌의 부인이 진인 모양입니다. 진이 애맹이.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돈을 그런 호화 여행이라는 것을 제공받는 것이 법적으로 이 불법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네요. 미 연방 대법관은 $415 이상을 받으면 일단은 리포트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415달러. 그 415달러는 되게 음식도 포함되지만 그 다음에 숙박도 415달러가 되면은 리포트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번 거는 오해를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법이란 것이 참 그거 해가지고 예외가 있는데 그거를 향응을 제공한 사람이 자기 소유지 예스 만일에 그런 것을 제공했으면은 굳이 그것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 예.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여행 경비 같은 것이나 비행기를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경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법관 정도가 되면은 그런 여행 그런 거는 그냥 상세하게 그냥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정치적으로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토마스 대법관이 탄핵될 가능성이 있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월스트리트는 예. 뭐 그렇게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예. 너무 이렇게 너무 이제 성급한 결론이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다만 뭐 한 가지 방법은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는 것이다. 뭐 이런 건으로 본인 스스로 물러나겠습니까? 미국의 대법관은 그냥 뭐 무리 속에 이상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끝까지 있을 수 있는 종신 중에 최고 종신직인데 그걸 물러날 가능성은 없겠죠. 어쨌든 당분간 그 미국 신문들이나 방송들이 다룰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거리가 발생했네요. 여기 한 분 말씀대로 미국 대법관은 죽어야 바뀌는 제도라서 그렇게 유경수님은 예, 친구들이랑 같이 전 세계로 하와이 같은데
좋은 친구를 만날 행운이 함께하면 가능하겠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탐사 전문 매체가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보면서 뭔가 이렇게 예. 대법관이 탄핵당하면 또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좀 의심이 드네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토요일 날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늘 방송을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4월 5일 날 보궐선거는 어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주권은 제야 전문가님이 이제 분석을 마쳐가지고 보내줬는데 울산 교육감 선거나 울산에 있던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자료가 굉장히 복잡한 모양입니다. 그 자료를. 그 자료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분석이 되면은 아주 냉정한 그런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4월 5일 보궐선거가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만 이번 선거에 만일에 원하는 방식대로 손을 댔으면은 큰 대책이 없죠. 나라가.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시간 유익하게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